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트입니다. 오늘 찾아온 스터디 마감 탈춤에 뿅. 난 이걸 입든지 말든지 뿅. 뿅. 다이아를 입었네. 네,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블럭 마감 탈춤앱을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TNT 초초. 나 TNT 초. 너는 책장입니다. 책장. 책장 책장. 너는 똥인데요. 아, 너 똥이 아니잖아. 아니, 너 똥? 잔똥 잔똥 잔디블럭 연답니다. 아, 네, 잔디블럭 연답. 근데 이거 잔디블럭 왜 이렇게 팬티 같아 이거? 야, 야, 이거. 아, 저기가. 자, 여러분, 이거 이거 빨리 죽어야 스포너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죽었다.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여기서부터 스토리 시작입니다. 스토리 시작입니다. 일단은 소설들을 읽어볼게요. 꼬마의 일기장. 땡땡월 땡땡이. 오늘은 오랜만에 블럭장인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갔다. 할아버지는 네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말이 없다. 야, 두드려도 뭐야? 두드려도 말이 없다. 두드려도. 아, 야, 꼬마가 써서 그런지 맞춤법이 안 맞아. 말이 없다도 비유기야. 꼬마가 쓴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빼꼼 봤는데 칼을 만들고 계셨다. 정말 멋있었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진 장인이 돼야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어제 만든 칼을 꺼내서 보여줬다. 할아버지는 이걸 마검이라고 불렀다. 불렀다. 야, 따야 이것도. 따. 귀엽다. 따. 오케이. 귀여워, 그러면 할아버지는 나처럼. 가장 멋진 마검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다. 따. 그랬다.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할아버지 공장에 있던 마검들도 사라졌다. 할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지? 야, 어떻게 찾지? 야, 나 진짜. 어떻게 찾지? 나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어떻게. 메인 스토리를 좀 잘 쓰네. 메인 스토리 볼게요. 블록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장인인 우재 할아버지는 다른 장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록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검에 마법의 힘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검들을 우린 마검이라고 칭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네드와트 루뱅이 할아버지의 실종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뜰, 터져다초, 책장수, 자나닷윤 네 명의 블록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대. 과연 블록 친구들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라진 마검들을 전부 찾을 수 있을까요? 회수한 마검의 개수에 따라 엔딩 보상이 달라진다는데? 잠깐, 마지막 마음가짐책. 마검을 집는 순간 당신은 그냥 블록 친구가 아닙니다. 언빌리버블하고 판타스틱하고 슈퍼스타 킹 갓 엠페더 블록이 됩니다. 예! 마검 쌀이죠! 판타스틱! 야, 달려! 잠깐만. 마검 내꺼! 잠깐만. 뭐야, 어디로 가? 친구들, 뭔가 여긴 것 같아. 전화! 야! 킹과 네페로. 뭐야? 초초 인성 파탄 폭탄 뭐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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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과 네페로 블럭이다. 전화! 잠수님 살려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전화. 나 아무나 죽이지 않는다. 그럼 누굴 죽이나요? 아, 그렇다면 가져나. 나는. 나에게 밥을 사주지 않는 자만 죽인다. 전하, 제가 밥을! 전하, 제가 밥을! 하! 잠수님! 전하! 제가 가지고 온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하, 저 아무것도 없는. 야, 이거 뭐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초 인성 파탄 폭탄. 야, 여기 위에도 있네? 이걸 제가 꺼냈다. 그래, 이리 와라. 이건 무슨 마검이지 근데? 레드스톤, 레드스톤 대검이다. 전기 신호를 체내에 주입해 속도를 높인다. 오. 자, 길을 빨리빨리 안내해보거라. 요 안에는 아니, 요 안에는 요게 그냥 들어있었구먼. 바다 랜턴을 따라가면 아닌가요?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너가 어디 있는데? 어디? 여기로 와보십시오. 아, 여깄다. 오, 친구들. 오~ 이리 오게나. 이거 누구야? 슈퍼스타 양. 양털블럭. 슈퍼스타 양. 양털블럭. 반갑습니다. 양 저도 안녕? 말하자면 이 블록타운의 세계적인 유명 마술사 슈퍼스타 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양이네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사인. 그야 가까이 사인 오셨으니까요. 네, 인정해.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즉흥성의 묘미니까요. 마술사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여기도 원하는 사람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물론 우리 도우미 그레소를 부르는 건 뭐라고요? 원하는 사람이요? 저희는 마검 장인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어요. 그레소 말고. 아, 그 할아버지 말씀하시는군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줘야 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마술사 뭐야 마술사가 아니라고? 어? 야 마술사가 아니래 사기꾼이었대. 그러면 저 시계타 꼭대기에 있는 신호기 미임 할머니에게 가보래. 그분이 하면 잘 알고 있을 거란다. 갑자기 반말해. 야 양 죽여 양 죽여 이거. 사기꾼은 경찰서에나 가라. 시계탑 꼭대기로 가야 돼.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아~ 시계탑이 어디 있어? 저는 무조건 전투부가 잠들림 뒤에 있겠습니다. 얘들아 시계탑은 이쪽이다. 달려나라. 어? 저기 상자 있어. 아. 야 전금의 아, 대거. 구원아. 블록을 줄 때마다 여기 뒤에 발자국이 막 뿅뿅한다. 그치? 그치 이거 봐. 초초 인성 화탄 폭탄도 있네. 야 이거 천금의 대검이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이거 나 금 좀 가져가야겠다. 뭐야? 언니가 아까 얻은 게 뭔데? 이거? 아까 레드스톤 대검. 이건 천금의 대검. 전 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계탑인데. 시계탑 어떻게 올라가지? 시계탑 올라가서 신호기 할머니를 보내. 어? 신호기 신호기 할머니? 여기 있다. 어허 점프맵. 어허 이것들 너무 빨리 올라오면 죽여버릴 것이다. 아 예 전하 그러지 않습니다. 전하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초우수연이는 걱정하지 않는다. 천천히 올라가시옵소서 전하. 초우수연이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 너가 걱정이지. 잠깐만. 어이구 뭐야 뭐야 나보다 먼저 가지 마. 나보다 먼저 가지 말라. 전하 전 내려왔습니다. 전하 내려왔습니다. 아니 저기 슬립 그라운드님 저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야 몰라. 제가 저기까지 가기 얼마 피땀 흘리면서 갔는데. 와 겨우 왔다. 오케이 다 왔구먼. 여기만 뛰면 돼. 잠깐만 꼼수. 안돼 지금이야 안돼. 올라가서 마법을 찾아야 돼. 야 지금이야 빨리 먼저 올라가서 마법을 찾아야 돼. 야 빨리. 아 나만 믿어. 오케이 마법 없네. 마법이 없어 없나. 오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다. 야 이 천금 말이 그러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천금 전하 위에 마법이 없사옵니다. 진짜 없네? 정말 없었사옵니다 전하. 야 이 천금의 대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 야 와 아! 너는 죽어 떨어지면 나는 이 천금의 대검이 피를 몇 줄이야? 야 몇 줄이야? 10줄 넘게 알려주고 해주거든. 초는 어딨어? 왔어? 나 떨어졌어. 자 보십시오. 뭐야 지름길이 있네. 자 신호기 빔. 아이고 깜짝이야. 이 시계탑에 블럭 친구들이 어쩐 일로 오셨을까? 신호기 할머니 그 장인 할아버지 사라지신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말고 금방 사라진 사람이지. 에? 할머니 걱정 안 되세요? 전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래도 걱정이 되는겨. 아니 뭐 저희도 저희지만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그 네더하트 루뱅이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마금을 만드는데 인생을 바치던 사람이니 아마 저 무너진 성에 가 있지 않을까? 무너진 성이요? 거기 왜요? 그 성 깊숙한 곳에 흑유석이라고 불리는 매우 단단하면서도 빛깔이 아름다운 블럭이 있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그 블럭은 강력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생물체들을 끌어당긴다고 하거든. 응? 그럼 설마 할아버지 납치당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왜 할아버지... 야 지금 스토리 읽잖아. 야 지금 할아버지가 어? 강력한 마력을 지니고 있는 흑여석한테 납치를 당했다고 생명체들을 끌어당긴대. 저도 떨어졌습니다. 너 떨어진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납치당했다니까. 어? 네. 근데 왜 할아버지 마검들이 마을 곳곳에 떨어져 있을까요?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뭔지 잘 모르겠네. 어디 반역을 꾀했느냐. 야 지금 가 빨리 가 야 빨리 이것들 빨리 잡히면 빨리 죽는다. 빨리 뛰어 아 이거 뭐야 죽잖아. 야 여기 전화 스토리를 멈췄습니다. 전화 여기 뭐라 써있습니다. 지름길을 따라가세요. 자갈길이야 자갈길. 이쪽이라고. 마법을 미쳤는데 자갈길. 어? 어떻게 알아? 진짜? 아까 상자 아무도 안 열었잖아. 어디 상자 있었어? 우리 아까 그 시계탑 올라가는 파쿠르 할 때. 근데 이거 마검의 개수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어진다. 이것들아! 어디 흑흑 자갈자갈. 말고 하나 더. 아싸 흑흑 자갈자갈. 야 일로와 자갈길 따라가래. 아싸 흑흑. 그래 그냥 가자. 그래 자갈길. 어 일 뭐가 있어요. 어 뭐야
반짝반짝 빛나라 빛나라 발광석 블럭. 잠깐만요, 이 앞으로 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왜요? 안 되나요? 물론이죠. 저 성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함부로 출입을 허가할 수 없어요. 아, 저희 괜찮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검이 있거든요. 저희는 마검? 마검 있단 말인가요? 네, 들어가도 괜찮죠? 에이, 물론입니다. 집에 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 이 안에 무언가? 전화 전화 무언가? 와 어딨어? 어딨어? 예! 나 저번 살찌면 빨 때 한 번 막아 먹었는데 왜? 뭐야? 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 나 빠져! 와! 아, 초초 인사 빠져! 초초 인사 빠져! 야, 난리가 난데. 야야야 누구야 지금 권력자 누구야? 잠시만 기다리. 야, 그 마검 빨리 빨리 없앨 거야. 마검 없앨 거야. 이거 다 먹었어.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거 마검. 마검 없는데? 야 어디 갔어? 누구야? 야, 끝났어. 연다 연다다 끝이다. 덜덜 덜덜 클리어했다. 와, 한 여기서 진짜 와. 전하 전하 제가 스토리 안내를 하겠사옵니다. 전하 랭크 가보라. 어험 저 전하 저 죄송합니다. 전하 전하 랭크 이거라. 이쪽인 것 같습니다. 전하 어느 쪽 어느 쪽 거기라고요? 거기가 맞아요? 저기 퍼프로 있지 않았나? 아닌 거 같은데? 거기 아닌 거. 전하 여기! 여기 맞사옵니다 전하. 왜냐면 바다 랜턴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하 일로 오시지요 이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조연님 전하! 아이고 조연님! 야! 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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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나 도망가겠다. 아! 난 빨리 도망가겠어. 아니야! 야 내 손님! 나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두 그럼 내가 첫 번째와 전화 전화 아! 초초 인성 파탄이 전화 저 아무것도 없답니다. 내놔 내놔 뭐 있어 뭐 있어 없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리 와라 이것들아. 다시 내가 권력자이니라. 전화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역시 가장 강력한 건 초초 인성 파탄검입니다. 아이고 역시 인성 파탄. 아니 저건 당연히 잠들님께 아닙니까? 수염 달려가는 거 맞습니다. 아 그런가? 저런 건방진 이리 오거라 건방진 것들. 무너진 성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저희 지금 무너진 성이거든요. 예스. 성이 막 조각조각 나 있잖아. 조심해 얘들아. 여기 뭐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오케이. 두 갈래 길 있잖아. 오른쪽이 성이지만 왠지 왼쪽. 야 왼쪽에 마검 있다. 야 왼쪽에 마검 왼쪽에 마검 있다. 야야야야. 어 뭐야? 왼쪽에 마검 있을 거야. 왠지 왼쪽에 마검이 있다 하면서 오른쪽에 있던 걸로. 오케이. 뼈 물러게. 전하. 전하. 이리 와라. 전하. 아. 뭐야 이거 뼈 물러게 마검하면은 얘가 나와. 어 깜짝이야. 저기 수현님. 여기 수현님 몰래 지금 앞에 와 있어요. 야. 지금 강 타이레 강. 얘가 뼈블럭에 마검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친구들아 여기 그거 생겨. 스켈레톤 계속 생겨. 뼈블럭에 마검은 같이 가자 얘들아. 나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어디 갔어 다들? 아 여기 아! 어! 와 야 어떻게 야, 그쪽을 먼저 가냐. 못 돼가지고. 어 나 왜 뜨냐? 저, 뭐야, 전화 이거 뜹니다! 전화! 아 이거 어떻게 잘 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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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전하 아유 전하 그만 그거 그만 쓰세요. 이곳에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고대 별이 커맨드 블록? 뭐야 그거 왜 때려? 오피의 상징. 오지마. 아 저 가만히 있을게요. 제발 살려줘. 오지마. 얘는 여기 왜? 저 가만히 있어. 미아티. 어디 갔어? 너무 힘들어. 야, 오지마. 오지마. 아싸, 다시 잡았다. 이거 뭐야?
엔더포탈의 대검? 와 대박이다. 야 일로 와. 우리 팀 언제까지 떠올라 있어. 아 미안하다. 일로 와라 우리 팀아. 일로 와라 우리 팀아. 아이고. 지금 저 앞에 지금 어? 보스가 나타났다고. 빨리 오라고 일로. 오케이 오케이. 아싸 다시 걸려. 고대 별이. 고대 별이. 야 내가 대화를 좀 걸어볼게. 고대 별이. 뭐야? 아 누구세요? 나는 이 성의 수호신 커맨드 블록 별이라고 해. 혹시 여기 할아버지 한 분 보신 적 없나요? 아, 그 할아버지는 저 안에 내가 가둬놨지. 이 성에 몰래 들어왔다 걸렸거든. 헤베베베베베베. 할아버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잡아갈 거야. 끄앙. 이거 어떻게 잡지? 때려. 너 뭐 때리면 있지 않을까? 너 뭐 있지? 아, 아무것도 없어요. 초초가 어딨어, 초초우. 전하 의심도 많으십니다, 전하. 아, 일단 잡을게.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잡다가. 하지? 아닙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검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마검 하나씩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우와! 고대 별이 왜 이렇게 세!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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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별이가 이겼다! 별이 이겼다! 별이가 이겼다! 아니 잠깐만! 이거 언제까지 떠올라! 야 고대 별이 좀 잡아줘! 오케이. 별이가 이겼더구만. 잡았다. 야 지금 에야 아 남은 아우 남은 거 아 이거 또 이러네 또 아우. 야 저거 좋았어. 수현이가 그 검 들고 있어서 그래. 아 아파. 아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우리 안녕 더블록의 마검 와라. 아 야 이거 너무 난장판인데? 어딨어? 아 그러니까 우리 죽이긴 한 거야 별이를? 죽였어 별이 죽였어 별이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내가 다 죽였어. 여기 오케이. 스켈레톤은 또 뭐야? 아! 연다 연다야 네가 쓰는 검이 스켈레톤 소환하니까 딴 거 써. 아 그런 겁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야 어쨌든 별이는 다 죽였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이게 뭐 난장판이구만 아주 세상 난장판이구만. 지금 야. 잠들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레버 레버 나왔나요? 어허. 있습니다. 레버 저에게 어,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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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여기 여기. 냉큼 문을 열거라. 어허. 왜 거기? 오지 할아버지. 어 오지 할아버지. 뭐야? 야 이 뭐야 흑요석. 야 우리 몇 개야? 마검. 저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버렸는데 초야 왜 가까이 오니? 마검 몇 개야? 야 우리 마검 다 없어졌어? 찾은 거? 어 여기 있네. 아,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왜 날 죽여? 아니 아니 저희 마검 세야죠 아저씨 진정하세요. 아저씨? 맞아요, 아저씨. 알았어. 진정하세요. 일단 아이, 누나 진정. 일단 우지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볼게.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갑자기 사주셔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흑유석을 탐내는 바람에 일이 났구나. 아 납치되신 거 아니었나봐. 그나저나 어떻게 그 괴물을 물리친 거냐? 할아버지 마검으로요. 마검 그렇구나. 내 가방이 뚫려 있었는지 몰랐구먼. 하하 여튼 다들 수고 많았다. 이제 엔딩을 찍으렴. 그 전에 마검 숫자도 확인해보고. 야 우리 지금 마검 남은 거 두 개인데 두 개면은 자연의 바위검이야. 아이고 자연의 바위검. 아니 우리 원래 많았었는데 우리 되게 많았었으니까 전선의 뜰기검. 아 버렸어 그걸. 전선의 뜰기검으로 하자. 일로와 이거 나눠 갖자. 어쨌든 마지막에 네. 제가 뭐 이거 샌다고 마검을 뺏긴 했지만 연다님이 오늘은 최종 권력자가 된 걸로 하시죠 여러분. 와! 와! 자,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이 싸웠지만 저희가 어쨌든 한 팀으로 여기저기를 거쳐가지고 우재 할아버지 우리 장인 우재 할아버지를 구해내는데 마검들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요 컨텐츠 아이디어 주신 우리 시청자분 댓글이 맨 처음에 나왔죠? 앞으로도 댓글에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마검 탈출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도 띄워드리고 잘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